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와 음란과 세상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많은 불법들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무릎으로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2020년 새로이 시작되는 새해부터는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자각하게 하셔서 우리 서로서로가 모두 함께 어려움을 당하며 무너져가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 함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교회들을 지켜서 후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뉴욕의 여러 교회들을 오랫동안 섬겨 오셨던 장로들이 기도와 열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찬양과 또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 모이게 하신 뉴욕 장로 연합회의 신년 예배와 신구 회장 이취임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소개해 주신 전임 김영호 장로님과 또 새롭게 회장의 직무를 담당하시는 송윤섭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이 그 모든 일을 협력하여 같이 해나갈 새 집행부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많은 일들을 잘해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우리들이 가진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